안녕하세요. 애지중지 아빠예요. 애지중지 겨울 산책 나갈 때 주의했던 것들에 대해 잠시 얘기를 해볼까 해요. 눈이 오면 애지중지가 좋아서 마구 뛰어다니는데 신나 보이긴 하는데 실은 좋아서라기보다는 발이 차가워서 그렇다네요. 사람들도 발이 차가우면 가만히 서 있지 못하잖아요. 눈 오는 날이나 너무 추운 날은 가급적 산책을 피하고 있어요. 사람이 느끼기에도 추운 날에는 따뜻하게 옷을 꼭 입혀서 나가고요. 털이 많아서 괜찮을 것 같지만 사람보다 조금 덜할 뿐 마찬가지라고 하네요. 털은 겉멋인 듯. 그리고 눈을 녹이기 위해 뿌려놓은 염화칼슘은 아주 치명적이라고 해요. 접촉이 되는 피부에도 당연히 좋지 않지만 혹시라도 먹게 된다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서요. 눈 내린 곳에서 놀고 오면 간단하게라도 꼭 씻는 게 좋겠죠? 추운 날에는 감기도 물론 주의해야 하고요. 그리고 애지랑 중지는 미용 후에 며칠은 산책을 안 나가요. 아무래도 길었던 털이 짧아지면 면역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요. 발바닥도 털 손질을 해서 피부가 예민해진다고 수의사쌤이 얘기하시더라고요. 산책 중에는 추위 때문에 소화력이 떨어져서 간식을 주지 않는 게 좋다고 하네요. 그리고 집에서 전기장판이나 온돌매트에서 가시치하게 되면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꼭 주의하시고요. 얼마 전에 애지의 감전사고 후 추운 겨울 애지 중지랑 안전하고 건강히 지내려 좀 더 노력 중입니다. 다들 얼마 남지 않은 겨울 잘 보내시고요.